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종속절의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절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것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문장 내에 S나 동사구는 아니죠. 보충어와 그리고 부사어로 쓰일 수가 있죠. 절의 구성요소 측면에서는 SCA가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품사 측면에서는 명사구 MP입니다. MP 또는 형용사를 대신할 수 있죠. 그게 종속절이잖아요. 품사 측면에서 보면은 명사구나 형용사를 대신하는 거고 절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주어, 보충어, 부사를 대신하는 것이 종속절입니다. 그리고 종속절은 기본적으로 접속사로서 종속절을 표현하셔야죠. 종속절을 표현. 접속사가 있으면 아 이건 종속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접속사 위에 동사구의 모양으로 종속절을 표현할 수도 있다. 있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like 다음에 I lik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That I learn JavaScript. 난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는 걸 좋아해. 뭐 혹은 I code. 그죠?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죠? 이런 형태의 만약에 절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주어가 되고 전체 다음에 동사가 like가 되고 that 이하가 어떻게 되나요? that부터 끝까지가 절로서 보충어에 가고 있는 그러니까 1번에서 C 보충어의 절이 온 경우입니다.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대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대시 바로 접속사로서 뒤에 오는 것이 종속절이고 이것이 전체 절 내에서 문장 내에 S 또는 C 또는 A 또는 명사구 또는 형용사로 역할한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가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인지는 보고 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종속절을 동사구의 모양으로 종속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 방식 4-1 동사에 to를 붙이는 방식. 그럼 어떻게 되나요? I like 다음에 that과 I가 사라지게 되고 그죠? 그 자리에 to를 붙이는 그럼 이것도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방식은 ing를 붙이는 겁니다. C, 다음에 V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내려와서 to가 사라지고 다음에 코드에다 ing를 붙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방식은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동사 원형을 쓴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I가 아니라 he라고 가정합시다. she라고 합시다. 그녀. 그녀는 다음에 she 코드 자바스크립트 되겠죠. 마찬가지 I 대신에 she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she죠. 그러면 like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like가 아니라 그렇죠? 뒤에 s가 붙게 돼요. she likes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냐니까 동사는 동사 주절의 동사 여기다 표현할까요? 여기다 표현해놓을까요? 주절의 동사는 동사구죠. 동사구는 주어 S입니다. S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어의 인칭 그죠? 1인칭, 2인칭, 3인칭, 인칭,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 단수 또는 복수. 그렇죠? 단수인 경우에는 S가 붙고, 복수인 경우에는 또 S가 안 붙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현재 혹은 과거, 시제가 현재인지 또는 과거라고 하는 시제. 그죠? 과거, 그 시제라고 표현하죠. 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면 like가 아니라 liked가 되겠죠. 그죠? 이 동사의 모양은 그러니까 주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시점이 현재인지 과거인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동사구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주절뿐만 아니라 원래 절이 다 그래요. 절의 동사구나 그게 주절이든 종속절이든 주절이든 종속절이든 종속절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외가 있는 것은 뭐냐니까 다만 종속절의 경우 동사구에 동사와 앞에 동사 원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사의 원형 원형에 to를 붙이거나 또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방식으로 를 붙이는 방법으로 종속절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또 한 가지 더 방식이 되어 있네요. 동사 원형을 붙이거나 그죠? 또는 동사 원형을 붙이거나 동사 원형을 원형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동사를 생략하는 방법 하는 방법으로 종속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she likes 다음에 코드가 되겠죠. 원형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이거는 she codes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어의 인칭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되죠.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 원형을 적는 방법 또는 네 번째 방식은 동사 자체를 생략해버리는 방식 코드를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종속절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속절이고 이게 종속절이고 크게 한 다섯 가지 방식으로 종속절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